홍길동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다수의 사람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홍길동이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나? 아니요. 합법적으로 활동했나? 아니요. 진술에 대해 참과 거짓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이상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참과 거짓을 논하는 건 모순이지. 존재 유무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상식적인 조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나요? 네. 두 번째 문단. 먼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근데 문단의 번호 매기면서 봤더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상식은, 아, 두 번째 문단이랑 세 번째 문단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확인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 또 문단 번호 매기면서 네 번째 봤더니, 그런 말 없네. 그러면 이 지문을 1, 2, 3, 4, 요렇게 끊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군이라고 작전 세워놓고, 잠깐 중간에 딴짓하고 등 긁고 싶어도 2번, 3번 끝까지 읽을 때까지는 딴짓하지 마. 먼저 존재한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시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이다. 시 공간 안에 있다,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존재자다. 이에 비해서 홍길동은 문학 활동 결과 생긴 캐릭터, 추상적 존재자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다. 그런데 이상해. 우리는 수나 집합, 함수와 같은 수학적 존재자들이 구체적 존재자가 아닌 걸 알고 있어. 그럼에도 이러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길동이 입장에선 기분 나쁘지. 시 공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고 해놓고, 왜 나랑 똑같은 수학적 존재자들은 존재를 믿냐? 라니까 길동이 기분 나쁘지. 그렇다고, 그렇게 보면 홍길동이 등장하는 소설도 언어로 구성된 추상적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시 공간을 이유로 구체적 시 공간을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랬더니 이제 길동이는 존재하지 않아라는 사람이 또 얘기하죠. 존재한다에 대한 또 다른 상식은 현실에 대응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다. 아까 재현이 엄청 얘기 잘했어. 조선시대에 실제로 없었고 100년 뒤에 나올 수 있으면 그때는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인 거야. 홍길동은 현실에 대응되는 존재자가 없다. 단지 가능 세계의 존재자이기 때문에 길동이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이순신이 현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 어서 오세요. 수학이나 언어와 같은 추상적 존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식과 잘 부합합니다. 어때? 길동이 존재 안 하지? 그렇지만 공상과학 소설에서 가능 세계였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현실에서 일어난 것 중에 가상세계보다 더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기는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실에 대응되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리하면 이런 거겠지. 시 공간 안에 있다는 존재한다, 안 한다의 기준이 안 돼. 현실에 대응되는 것이 있다라는 걸로 존재 유무는 판단할 수 없어. 이렇게 오시면 되지. 이제 네 번째 문단 읽으러 갈게요.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네 번째 문단에선 길동이 존재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엔 길동이 어딘가에는 있어 라고 믿는 사람과,
허구적 대상까지도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즉 허구적 대상주의자가 있다. 5번 문제에 보면 허구적 대상주의자 네모 쳐져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전부 다 밑줄 그어 가야지. 허구적 대상주의자. 허구적 대상까지도 존재로 받아들여. 허구적 대상주의자는 증거를 아직 못 찾았다고 생각하는 전자 A와는 달리 허구적 대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의 증거다. 허구적 대상주의자는 홍길동이 소설이라는 가능 세계 속에서 분명히 존재한다. 길동이와 관련된 진술에 대해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다. 허구적 대상주의자들은 진짜 보통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존재하지. 더하기 길동이도 존재한다. 이거야. 왜? 길동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 옆에 5번. 구체적인 시 공간 안에 없는 대상, 길동이도 존재자로 인정한다. 그렇지. 현재에는 없지만 과거에 있던 대상, 이순신도 존재자로 존재, 인정할 거야. 그렇지. 길동이도 인정하는데. 현실에서 존재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존재자로 인정할 수 없다? 아니요. 증거를 찾지 못해도 존재자로 인정할 수 있지. 왜?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거니까.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그 자체가 존재자다. 현실엔 없어도 가능 세계, 예를 들면 소설 속의 추상적 세계에서 존재한다면, 추상적 세계에 존재한다면 존재의 증거가 될수 있다. 맞는 말이지. 틀린 건 3번. 그리고 위에 4번 손대러 가야지. 가. 언어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통해 허구적 대상이 갖춘 사회적 가치, 길동이의 사회적 가치, 그런 거 없어. 탈락. 허구적 대상을 종류별로 나눴나? 아니요. 허구적 대상을 믿냐 안 믿냐 사람을 나눠놨기는 해도 허구적 대상 자체를 유형화하진 않았죠. 허구적 대상의 부정적 측면 제시하지 않았죠.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적 의미, 얘네들은 존재할 수 있냐 없냐 괜찮아. 허구적 대상의 존재 유무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그렇지. 허구적 대상, 길동이 존재한다는 사람 얘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람 이야기. 나눠놨지. 답은 4, 5, 둘 중에 하나지. 됐고, 뒤로 넘어가서, 나 문단 이제 또 마저 보러 갈게요. 조선시대에 소설 배경론자들은 소설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참과 거짓을 섞어서 구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참이라는 건 역사적 기록이나 성인의 말과 같은 정확한 사실, 유교적 도덕과 같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뜻한다. 그들은 소설이 허구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사실처럼 보이게 한 것은 진실을 왜곡한다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소설 배경론자들은 허생전 보면서 뜨악했을 거야. 왜? 실존 인물 이완대장이 나오거든. 그래서 박지원이 불러다 얘기하겠지. 너 이놈의 새끼, 왜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 믿게 만드냐? 라고 잔소리했을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역사서보다 소설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개탄을 했다. 또한 그들은 소설이 독자들이 흥미에 영합하기 위해 쓴 내용을
현실에 실행하려고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보았다. 길동이가 부패한 관리들 창고 털어서 사람들 나눠주는 거 보면 얼마나 신나, 재밌어. 그렇게 해볼까, 나도? 그렇게 만들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거지. 배경론자들이 소설의 반역사성, 비도덕성을 근거로 득세하고 있을 때, 소설의 효용성을 알고 소설의 진실성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다. 얘네들하고 반대되는 사람이죠. 소설의 효용성, 소설의 진실성에 주목한 사람 누구? 김시습. 한유가 붓을 의인화한 무용전, 장자가 우화를 통해 진실을 추구한 것을 들면서 소설 쓸모 있고 괜찮아. 왜? 말이 세상의 교화에 관계하니까,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으니까. 말 되게 복잡하게 해놨죠. 소설을 통해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으니, 괴이해도 상관없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도 사람을 감동시키니 허탄해도 재미있다. 김시습은 소설을 인정해. 왜?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으니까. 1. 사람들을 감동시키니까. 2. 괴이해 보이고 허황된 이야기처럼 보이는 현실을 우의적으로 돌려 나타내기 때문에 감동을 줄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교화하는 거지. 지침을 줄수 있다라는 거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은 직접 소설을 창작하며 당대 사회를 풍자했다. 소설이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원아, 사람들은 왜 소설을 읽을까?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바가 반영된 이야기를 통해서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소설을 창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는 소설을 창작한다, 소설의 허구성, 억눌린 걸 풀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억누르는 현실이 있단 얘기지. 현실을 반영하고 진실을 추구한다 라는 현대 문학 이론을 이미 이해하고 있어. 그렇지만 정조는 박지원이랑 생각이 달랐나 봐요. 박지원의 소설에서 다루는 내용이 도덕률에 어긋난다. 너 잘못된 문체의 근원이다. 그래서 박지원이는 소설을 쓸때 제가 쓴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개가 한 이야기를 저는 옮겨 적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왜 그랬다고? 도덕률에서 어긋난다고, 잘못된 문체의 근원이라고, 이러한 비난을 피하려고. 비난을 피하려면 소설 안 쓰면 되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려고, 주제를 전달하려고, 이거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면서 비난을 피하려고. 6번의 정답 지금 찾아주세요. 6번. 비난은 듣기 싫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다. 정답은 2번. 문체에 대한 비난은 피하면서 주제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됐을까요? 7번은 헷갈릴 수 있어서 미리 읽고 시간 드릴 거예요. 박지원의 옥갑야화라고 하면서 얘도 소설이야. 허생전 있죠, 허생전. 허생전 외전 같은 느낌이에요. 자, 봅시다. 나는 일찍이 윤영이라는 사람에게 변승업의 부의에 관한 이야기를 일찍이 들었다. 허생이 책 읽고 있는데 부인이 잔소리하니까 집 나가서 누구한테 돈 빌리지. 변씨라 그랬어. 그 변씨야. 다음 밑으로 내려올까?
조선 후기 중개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역관, 실존 인물. 그러니까 소설 배경론자들이 또 뜨악하죠. 왜? 지어낸 이야기에 실존 인물 가져왔으니까. 승업의 조부 때에는 돈이 몇만 냥에 지나지 않았던데 허씨성을 가진 선비의 10만 냥을 얻어서 드디어 일국의 으뜸이 되었던 게 승업에 이르러서 조금 쇠퇴했던 셈이다. 아, 정확하게 따지면 허생이 돈 빌린 건 변승업이 할아버지야. 그가 처음 재산을 일으킬 땐 역시 운명이 있었던 싶다. 허생은 끝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는 그를 아는 이가 없었다라고 한다. 이제 윤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즉, 이거야. 윤영이라는 사람이 변승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다. 자, 이제 윤영이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줄게. 그뒤 계사년 봄에 서쪽으로 구경 갔다 비류강에서 배 타고 12복리까지 이르자 조그마한 초암 하나가 있었지. 윤영은 홀로 중한 사람과 초암에 있으면서 윤영이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면서 허생이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나한테. 나는 그에게 윤영 씨, 당신이 이야기한 허생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요. 물으면 그 노인은 윤영이라는 사람은 아, 곧 풀이해 주었는데 역력히 그제 겪은 일이나 다름없었다. 허생의 이야기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라고 윤영이한테 물어보면 엄청 자세하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줘. 내가 이야기할 때 윷노인이라고 불렀더니 윤영 씨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 성은 신 씨요. 윤이 아니거든. 자네 아마 잘못 안 걸세라고 하지만 윤영이가 신 씨야. 더 충격적인 건 윤영이는 허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잘 알아? 지 얘기니까. 윤영이 허생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됐을까? 자, 밑으로 내려오죠. 윤영과 신 씨는 동일 인물이지만, 그렇죠. 박지원은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곳이 서로 다른 가능세계다? 아니요. 동일 인물이니까 같은 세계에서 살고 있겠지. 1번 틀리죠. 변승업은 실제 있었던 사람이다. 허구적 대상주의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그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 허구적 대상주의자들은 허생이나 윤영이란 인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존재 증거다. 우리 아까 가에서 확인했죠? 허생이라는 인물이 꾸며낸 인물이라고 해도 박지원이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구를 통해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거다. 소설 배경론자들은 실존 인물을 등장시켰다.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잘못된 거다, 이놈들. 이라고 이야기할 거다. 됐죠. 정답은 1번. 시간 또 드립니다. 4, 8, 9. 세 문제. 넉넉하게 3분 드릴 거예요. 거짓말. 시작. 나만 확인합시다. 나의 선은 허구적 대상이 가진 내재적 모순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네. 배경론 옹호론 얘기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5번. 허구적 이야기에 대한 상반된 이야기 배경론 대 옹호론 두명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5번. 6번, 4번, 5번, 6번 다 확인했고, 8번 보러 갑시다. 김시습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를 잘 봐. 김시습의 입장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김시습의 입장을 요약해야지. 아까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했었던 거. 세상을 교화하는데 어때?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어때? 봐.
옹호하고 있다. 1번. 소설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가능하므로 그 가능성이 존재의 증거입니다. 김시습 씨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존재의 증거입니다. 존재의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 하지 않지. 1번 탈락. 홍길동과 대응되는 인물을 찾아도 허구라면 존재하는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구인 이야기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탈락. 니은 누구? 어디 있어? 니은. 아우 못 찾겠다. 큰일 났네. 환장하겠네. 소설 배경론자들. 유교적 도덕만 진리라고 고집하는 건 새로운 폐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폐단을 만들어낸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죠? 디귿. 정조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소설을 읽고 감동해서 교화할 수 있다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이게 답일 것 같아. 도덕률과 부합하는 겁니다. 전하, 박지원의 소설이 도덕률에 어긋난다라고 싫다고 하셨는데 감동시켜서 교화시킬 수 있다면 도덕률과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하지. 디귿. 정조한테 얘기합니다. 반듯하게 잘 갖춰진 문체를 통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표현 방법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죠. 정답은 4번. 8번 같은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김시습의 입장이니까 최대한 압축하고 단어로 김시습의 입장을 정리해서 위에 써놓기만 하면 이 단어 들어간 것만 찾아도 사실은 답이야. 딴 거 없어. 다음 9번은 어휘 문제죠. 정답 틀린 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왜냐? 본문에 나와 있는 우의적이라는 건 돌려 말하기 이야기하는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우의적이라는 단어는 약간의 오해로 우의적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 약간의 관계로 우, 친구 사이의 의, 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5번. 일단 정지.